반갑습니다. 지구덴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덴트 기본 교육 두 번째 시간, 망치와 펀치입니다. 밑에 철판이 있다 생각하고 철판에 딱 닿는 순간 딱 치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. 아주 간단하죠. 아로진 부분이나 곡선진 부분을 때릴 때는 펀치가 미끄러지는지 확인을 한번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살짝 한번 때려주고 한번더 때리는 방법이 있는데요. 이걸 두 번째 방법.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핵심 포인트를 살짝 눌러가지고 때리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덴트 작업에 있어서 망치와 펀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덴트 작업 시간을 총 따져보면은 거의 50% 이상을 망치와 펀치질을 하는 데 사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펀치질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. 이 펀치질을 많이 하는 이유는 충격을 받게 되면은 그 충격에 의해서 다른 힘이 주위에 응축이 되게 됩니다. 그 응축된 힘을 펀치와 망치를 이용해서 풀어주기도 하고요. 브랜딩을 쳐서 풀어주기도 하는데요. 보통은 이제 기초 교육이기 때문에 펀치와 망치를 이용해서 그 힘을 풀어준 역할, 하이가 난 부분을 내리는 역할. 제가 작업하는 영상도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다 로드하는 시간과 펀치질하는 시간을 따진다면 아마 펀치질하는 시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저만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, 물론 다른 분은 저처럼 펀치질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.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해놨습니다. 펀칭하는 방법 그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. 그세 가지 방법을 잘 따라 하셔서 자기한테 맞게 습득을 하셔서 응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실제 차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. 여러분도 연습하실 때 본네트를 놓고 수평된 부분보다는 직접 도어에서 실제 하는 것처럼 펀치질을 연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 펀치하는 방법은 가급적 이렇게 평면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. 펀치가 철판에 대는 순간 딱 이렇게 치는 겁니다. 이렇게 대는 순간 쳐야지 대기 전에 치게 되면은 힘 전달이 안 되고 요 투명 클리어에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. 투명 클리어가 기스가 나게 되죠. 철판에 딱 대는 순간 쳐주시는 겁니다. 이 소리와 철판에 대기 전에 한번 쳐볼게요. 소리가 다르죠? 힘 전달이 잘안 됩니다. 정확하게 철판에 대는 순간 딱 치는 게 바로 이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렇게 아로진 부분, 라운드 부분이죠? 이게 라운드진 부분을 때릴 때는 펀치가 이렇게 미끌립니다. 이 미끌리는 걸 확인을 한번 하는 거죠. 펀치하기 전에. 펀치하기 전에 이게 미끌리는가 안 미끌리는가. 이렇게 치면은 미끌리겠죠? 그러면은 각도를 맞춰서, 딱, 요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. 한번 살짝 때려가지고, 펀치 끝이 미끌리는지 확인하고요. 그 다음에 세게 때려주는 거죠. 세 번째 방법. 내가 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정확히 눌러서, 딱 때리는 방법입니다. 철판을 이렇게 지그시 누르는 거죠. 요런 같은 경우 사용할 때는 약간 하이 스팟이 났다거나 이런 때 정확한 포인트를 찾아서 그한 점을 내리기 위해서 누른 상태에서 딱 때리는 거죠. 간단하게 세 가지 방법으로 분리를 했습니다. 그러면 제 나름대로 이게 세 가지를 분류를 해서 펀치징 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그러면은 조명을 대고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뭐 한두 달 배우신 분 중에서 보시면은 이 펀치질이 정확히 철판에 닿기 전에 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힘 전달이 잘안 돼서 특히 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힘을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힘 전달이 안 되게 되면은 각 부분을 힘 푸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. 그래서 이 펀치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잘 따라하시고 잘 습득하시고, 잘 연습하시고, 자기만의 펀치질하는 방법,
물론 저는 세 가지로 분리했지만은 이건 사람에 따라서 쓰는 사람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과 3번을 병행해서 쓸 수도 있고요. 2번과 3번을 병행해서 쓸 수도 있고요. 자기만의 노하우를 또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실제 차량에서 펀치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. 철판이 대이는 순간 때리는 거죠. 대이는 순간 톡. 간혹 배운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철판에 대기 전에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럼 소리 좀 다르죠. 철판에 대고 때렸을 때와 대기 전에 때렸을 때는 소리가 다릅니다. 그만큼 힘 전달이 잘 안 되고요. 클리어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철판에 펀치 끝이 딱 닿았을 때 그때 때리는 방법입니다. 두 번째 방법, 라운드 부분은 하시다 보면은 펀치가 이렇게 미끌려요. 이게 미끌립니다. 그럼 힘 전달이 안 되겠죠. 펀치를 한번 확인하는 거죠. 이렇게 각도가 맞는가 확인해 보고 툭 때리는 거죠. 이게 라운드 부분을 때릴 때 방법입니다. 두 번째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확한 타점을 찾아서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펀치를 눌러서 때리는 방법입니다. 좀 힘을 가해서 누른 상태에서 펀치를 때리는 방법입니다. 물론 이 방법을 꼭 이렇게만 쓰라는 건 아닙니다. 2번과 3번을 응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. 내가 원하는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찾아서 눌러서 맞는가 보고 쿵 때릴 수도 있습니다. 누르면서 펀치하는 방법을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.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. 이 펀치질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얻어져야 되냐? 이 미세한 줄이 넓어지는 걸 줄무늬에서는 봐야 됩니다. 이 미세한 줄이 넓어지는 거. 내가 펀치를 했을 때 이 줄이 미세하게 넓어져야 됩니다. 다시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제가 하는 이 줄이 펀치질을 할 때 이 줄이 미세하게 넓어져야 됩니다. 보이시나요? 미세하게 넓어지는 게. 만약에 내가 때리는 줄이 미세하게 움직이지 않는다. 지금보다 좀 더 강한 힘으로 때려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한 번 때리고 내가 때린 그 포인트가 넓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. 내가 때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넓어졌는지 보고 다음 포인트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. 이 부분이 넓어졌는지 보고 다음 포인트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막 이렇게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한 포인트씩 내가 때린 그 포인트가 움직이고 있는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속도를 내서 좀 더 빨리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는 걸 이렇게 펀치하는 방법을 저 나름대로의 세 가지의 노하우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1번 펀치처럼 철판에 대기 전에 펀치질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초적인 자세는 좀 철저하게 많이 연습을 하셔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교육을 받으시는 걸 그래야만 나중에 더 고급의 기술로 갔을 때에 펀치질을 잘하게 되면은 그만큼 힘도 빨리 풀고 자기 실력도 빨리 올라가겠죠.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펀치하는 요령을 좀 자세하게 자기 걸로 습득을 하셔서 덴트 배우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본네트나 지붕에서 연습하는 방법은 옆에서 하는 방법보다 자세도 쉽고 힘 전달도 잘 돼요. 이렇게 옆에서 도화에서 불편한 자세로 허리도 아프니 힘든 자세로 연습을 하셔야 이런 자세는 뭐 누구나 다 하잖아요. 그죠?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도화에 갔을 때 오히려 더 힘들어요. 적응하기가 더 힘들고. 그래서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본네트보다는 도화에서 연습을 해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. 오늘 배운
펀치하는 방법 세 가지를 잘 습득하시고 연습하시고 응용하셔서 덴트를 배우시는 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영상은 3편 덴트 로드 포인트 찾기를 하겠습니다. 덴트 로드 포인트 찾기가 이것만큼 중요합니다. 이번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교육만 잘 배우신다면 나중에 어디에 가서 덴트 교육을 받아도 아마 교육 기간이 빨라질 거예요. 두 번째 교육과 세 번째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. 아마 이 교육은 덴트를 하는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음 3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다음 3편 덴트 로드 포인트 찾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